선물로 한달전 공부 계획표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수능이 며칠 남았지? 83일? 82일밖에 안 남았지 않았어요. 너무 조금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다가 대체 수능 한달 전, 수능 한달 전, 그리고 수능 하루 전에는 어떤 공부해야 되지? 분명 이런 고민 하고 있단 말이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요새 댓글 애들 많이 달면서 좀 물어보고 있는데 질문은 좋은데 왜 이렇게 애들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바보야. 울지 마, 얘들아. 바보 되기 싫으면 울지 마. 쏘리. 수능 한달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그동안 영상을 쭉 봐온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제가 기출이라고 했을 때, 아, 기출 또 해? 아, 또 해? 그런 분 있죠? 그런 분은, 예, 지금 몇번 풀었니? 세 번? 네 번? 그럼 많이 풀었네. 다섯 번까지만 풀고 다른 걸 해도 돼요. 만약에 기출이 그렇게 중요한 거? 기출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는 분들 있지. 솔직히 말해, 몇번 풀었어요? 세 번? 두 번?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런 분들은 네 번까지 정도 풀어야 돼요. 그만큼 기출이 되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모의고사. 그보다 좀더 중요한 거는 작년 수능. 자, 손 들어요. 자, 똑같이 따라 합니다. 5년 전 수능, 4년 전, 10년 전, 2년 전, 1년 전 수능들. 거기다가 3월, 4월, 올해 3월, 4월, 6월, 7월, 9월. 여기다가 작년 6구, 재작년 6구 이렇게 있죠. 총몇 개야? 14개란 말이죠. 이 14개를 잘 배치를 해서 수능 한달 전부터 시작을 해요. 매일매일 풀면 2주가 딱 걸린단 말이지. 2주하고 땡치냐? 절대 아니에요. 한번더 해. 한번더할땐좀더 다르게. 처음에 2주 할 때는 시간 돼서 풀잖아요. 첫 2주는 그냥 풉니다. 시간 잡고 풀어요.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시간 잡고 풀고, 분명히 제가 워더노트를 제발 부탁할게. 워더노트 좀 만들어서 제발 좀 해줘. 이번에는 과목별로 만들지 말고 노트처럼 만들어요. 모든 과목 다 보이게. 대신 나눠가지고 좀 해라. 나눠가지고 이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걸 외우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분 있을 거야. 아까 2번이라 생각했는데 3번이야. 아, 맞다 하자. 하지 마! 일단 해. 답 잘못 체크한 것도 틀렸다고 하시고 적어요. 답을 잘 체크했는지 꼭 검토하자라고 무조건 적어요. 모든 실수를 오답노트에 다 적어. 이건 오답노트가 아니야, 이제는. 모든 실수 노트야. 그래서 2주 동안 달달달달달 외워요. 오답을 만들면서 오답을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은 똑같이 푸는데 이제는 좀잘 풀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잘 풀릴 거예요. 왜냐면 2주 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오답했는데 2주 동안 또안 풀린다? 말이 안 돼. 잘 풀릴 거야. 근데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는 2주 동안 풀었을 때좀 부족한 과목 있죠? 국어나 영어나 뭐 수학 같은 거. 다 부족하면 어떡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난히도 부족한 과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과목들을 새로운 거 많이 풀지 말고 EBS를 입틀에 한회 추가적으로 풀어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니까 한국 과목 집중해도 되고, 아니면은 국어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약한 과목에 좀더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무리인데, 이 마무리를 오답으로 한다. 어떻게? 무슨 오답? 기출 오답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오답, 그리고 이런 걸 기출을 강조하냐면, 사실은 기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 저도 수학 기출을 7번에서 10번 정도 풀었고, 국어는 20번까지 풀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금닥터요. 됐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알았어. 수능 한달 전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럼 수능 하루 전에는 어떤 공부해야 돼? 자, 봐봐. 지금 벌써부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무서울 거야. 뭐가? 수능이. 수능 전날은 어떨 것 같아요? 더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수능 전날에는 작년 수능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어? 라고 할수 있는데, 전 과목을 시간 돼서 푸는데, 분명히 고3이라면, 수능 보는 사람이라면 작년 수능을 벌써 한 3번, 4번째 풀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라도 푸는 게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 정신 차리고. 전날에는 풀었던 걸또 푸는 거니까 그나마 조금 비가 덜 내려요. 어디에? 시험지에. 덜 내린단 말이지. 다 동그라미가 많단 말이지. 그러면은 기분이 좀 좋잖아. 기분도 좋고, 문제가 아주 좋은 기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질도 좋으니까 더 좋아. 조금 냉정하게 정리. 오답했던 거 있죠? 노트. 오답 노트 만들었잖아. 이거를 외워요. 제발 보지만 말고 이렇게. 아, 맞아. 이건 이거였지.
아 맞아 맞아 이러지 말고 외웁시다. 수능 전날 한번 외워봐요. 반드시 오답 정리한 거 전부 다 외우고 수능장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선물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한 달 전 공부 계획표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아래 보면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거 따라서 공부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금닥터였습니다.